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 눈호강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쁜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거든요.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개구리님 사육방에 또 왔는데 오늘 진짜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아 네 사타닉 개코들이 이번에 부화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생물 엄청 많기도 하고 오늘 다양한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 최애 파충류 1인데 저도 사실 이제 여기 산란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아직 부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아 네네 이번에 산란 부득님도 받으셔서 아마 이쁜 애들 나올 것 같아요. 제발 나와줘. 혹시 그 사타닉 친구들 어디죠? 아 네 여기 밑에 장들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 쌍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들이 다 개성이 달라서. 아 많이 있으신가 보네요. 한 세 쌍 정도 키우고 있는데. 오. 이제 비바리움에서 키우고 있어요. 뭐 꼭 비바리움에서 안 키워도 되긴 하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와 진짜 이쁘다. 네.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좀 꼬리가 약간 뜯어먹힌 모양이면 수컷이에요. 네 이제 암컷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우와 오 얘 저 한번 손에 올려봐도 될까요? 네. 정식 명칭이 여러분들 영명으로 했을 때 사타닉 리프테일 개코거든요. 얘는 진짜 악마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얼굴이 매섭게 생겼고 그 색감이 오 굉장히 밀리터리에요. 하얀 색깔 뭐 이렇게 초록 색깔 검은 색깔 되게 국방 색깔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꼬리까지 딱 나뱃처럼 생겼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몸이 엄청 까만해요. 그 약간 크리스티 개코로 따지면 약간 아잔틱 느낌? 차콜 느낌이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세 쌍 있으시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야 근데 환경 자체가 다 식물이 다 들어가 있네요 실제로. 이게 아무래도 습도 조절에도 좋고 애들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아서 진짜 실제 서식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곳에서 살아갑니다. 애들 우와... 노란 친구예요. 와 진짜 이게 와 이게 너무 이쁘다. 얘도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 네, 얘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야 색깔이 똑같아. 일부러 색깔 똑같은 데가 있구만. 와 색감 보이시나요? 그리고 되게 어둑어둑해가지고 야 이런 매력이 있는 리프테일 개코. 얘네 서식지가 혹시 어디죠? 얘는 이제 마다가스카르 쪽에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아프리카 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얘네들이 이제 낙엽에 가만히 있으면은 으태라고 해야 되나? 주변 색깔이랑 이제 형체가 이제 비슷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약간 은신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묻혀있는 애들인데 실제로 이제 공격 능력이나 이제 방어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좀 딸리는 그런 종이거든요. 얘네들이 굉장히 눈 색깔이 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오 얘는 굉장히 희네요. 네. 오 찾아보시면 찾았어요. 네 저 이 위쪽에 한 마리 있고 그리고 옆쪽에 네, 있네요. 한 마리. 꼬리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알았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암컷인데 우와 얘는 진짜 오, 진짜 사탄이다. 오 목 아래는 또 빨갛네. 네. 오 되게 매력적인 친구네요 이 친구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이제 수컷이겠죠? 네. 오 얘는 꼬리가 아 꼬리가 뒤쪽으로 말려 있어요. 아 뒤쪽에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잠깐만 일로 와봐요. 일로 와보세요. 옳지. 오! 오 마이 갓! 와. 너 사라지면 안 돼. 야, 우선은 이렇게 매력적인 거라는 거 확실히 좀 보여드렸죠? 진짜 멍청멍청하구만. 얘네들은 보통 이제 사육하실 때 무엇을 먹이시죠? 이제 귀뚜라미랑 달팽이 새끼 그런 거 위주로 먹이는데요. 달팽이도 먹어요? 네, 야생에서는 달팽이를 되게 좋아한다 해서. 그리고 이제 먹일 때 귀뚜라미는 꼭 잘 건로딩 그리고 더스팅 해서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온 이유 중 하나가 이 사타닉 리프테일 개코를 번식에 성공을 하셨다고. 와 알 엄청 많네요. 네. 와 알 진짜 작다. 손가락이랑 보면은 대략 이 정도. 스펀지에다가 물만 좀 채워서 이렇게 실온 보관해도 잘 부화하는 개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온도는 뭐 해외 자료 보면 18도에서 24도 막 그 정도의 온도에서 해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 해충 온도가 되게 낮구나. 네 좀 낮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애기들은 여기 있는데 현재 두 마리가 부화했는데 너무 작아요. 태어난 지 며칠 정도 됐어요? 태어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얘는 눈이 굉장히 불그스름하고 몸이 전체적으로 패턴 이제 발색이 엄청 어두운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만해요. 아 진짜 이거 작고 소중하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게 사육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개복치라고 해서 사육이 너무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사육하고 계신데 다들 산란 잘 받고 이렇게 번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안개구리님이 지금 최고 진짜 잘하고 계시지 않나.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국제멸종위기종 사이테스 2급인가 그렇죠? 네, 2급에 있는데 야생에서 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야생 개체수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키울 때는 그냥 서로만 이제 분양받으시는 샵이나 브리더분한테 발급만 해서 키우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그 우파루파 아울로톨이라는 개체도 사실 자연에는 개체수가 엄청 없지만 지금 현재 뭐 시설 등록이라든지 그 규제가 많이 풀린 이유가 안개구리님이나 저처럼 이제 브리더분들이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개체수가 많아져서 조금 풀린 걸로 알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육하면서 자연수 개체수 조절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두 번째로 이게 한국에서 번식 사례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례가 있긴 한데 우와 우와 얘가 정식 명칭이 뭐죠? 글라스 프로그라고 하고요. 이제 네. 두 종류가 붙었어요. 지금 이렇게 앞에 두 마리는 노동 글라스 프로그이고 저 네. 뒤쪽에 이제 큰 친구는 밴디드 림 글라스 프로그라고 해요. 와 진짜 이쁘다. 얘네가 여러분들 그 내장이 다 비쳐 보인다고 해서 그 글라스 프로그이라고 하는데 뭐 얘네 혹시 어디 나라에서 살죠? 이제 중남미 쪽에 살고 있어요. 혹시 이쁜 애들은 아마존 근처에 사는구나. 멕시코 제가 얘 나중에 한번 가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해요. 얘네들 새끼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 여쪽에 있구나. 근데 얘네들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처음에 산란하면은 이게 물속에 낳는 게 아니라 네 얘네는 아까 네. 보신 식물 잎에 이제 알을 붙여요.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알몬드 밑에 되게 빠르거든요. 엄청 오 엄청 많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게 올챙이다. 올챙이긴 올챙이죠.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내에 몇 안 되는 번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들입니다. 벽에 붙었는데 아 떨어졌네. 그리고 심지어 이 유리개구리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좀 되는 편이어서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번식이 되면은 이제 취미생활 하는데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거 되죠. 예, 자금적으로도 또 유리개구리가 한 마리 얼마 정도 하죠 요즘에? 분양가가 한 10만원 초중반 정도 합니다. 와 그쵸. 네, 네. 좋아요. 네, 일단 우측이 이렇게 생겼고요. 오 얘는 태어난 지 며칠 정도 된 거죠? 이제 두 달 정도 돼가는 친구인데요. 이제 글라스 프로그의 경우는 이제 다른 개구리보다 좀 울챙이 기간이 길어요. 아~ 보통 웬만한 개구리 울챙이 때부터 한 달 정도면 이 친구는 이제 세 달 정도 걸립니다. 울챙이 기간이. 오 지금 배에 동그라미가 보이네. 생김새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좀 투명한 색을 지니긴 했지만 좀 비슷합니다. 아 여기 보면은 왁시 몽키도 있고 얘 손 진짜 잘 써서 너무 귀여운 친구인데 지금 자고 있네 매달려가지고. 그리고 또 번식도 이번에 직접 하신 거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모시프로야. 모시프로 애기. 우와 얼핏 보면 우리나라의 그 약간 무당개구리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이제 동남아 쪽 뭐 베트남이나 어디 살죠? 베트남에 삽니다. 베트남에만 네. 사네요? 네. 네 베트남에 사는 모시프로비라는 개구리예요. 아 이것도 지금 번식하신 거예요? 네네. 우와 요거는 어떤 종이죠? 여기 이제 타이거링 몽키 프로그랑 리머트리 프로그 이제 같이 있어요. 오 네. 얘네들도 그 알 날 때 붙이죠? 네 이제 타이거랑 몽키 프로그의 경우는 입을 접어서 거기 알을 낳고요. 이제 리머트리 프로그의 경우는 글라스 프로그처럼 알을 붙여요.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와 진짜 그냥 약 연못에 이렇게 올챙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뒷다리 나오고 한 애들도 있네요. 네 친구가 변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타이거의 몽키프 엄마예요. 아마존에 사는 애들이죠? 네 얘도 이제 브라질이나 그쪽에 살아가는 친구인데
와, 너무 신기하다. 오, 그리고 여기 파충류장 같은데. 오, 또 이런 취미가 있으셨군요. 저는 여기 양서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미용 도마뱀이라 해서 아브로니아. 야, 얘도 진짜 이쁘잖아요. 얘 눈에 있는 이 노란 색깔이 이쁜 그런 친구죠. 아브로니아를 키울 줄 몰랐습니다. 파충류 좋아하시는군요. 아브로니아랑 사타닉만 좀 좋아요. 아, 역시 이쁜 친구들. 아, 여기 보면은 굉장히 색깔이 다채롭고 이쁜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는 블랙 아이 트리프록 아시죠? 레드 아이 트리프록.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는 어떤 친구들이죠? 얘네 이제 미야코니스 토드라고 이제 일본 미야코 제도 쪽에서 살아가는 이제 두꺼비예요. 이게 다 큰 거예요? 네, 그게 성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아, 오줌 쌌다. 오, 크기가 진짜 앙증맞죠? 우리나라 두꺼비는 진짜 주먹만해지잖아요. 네, 우리나라 두꺼비보다는 좀 작게 커지는 친구예요. 아, 다 커져요? 네. 아, 이런 귀여운 매력이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롱뇽들, 살라만다랑 뉴트들이 있는데, 레드 살라만다, 그 다음에 블루테일 뉴트요? 네, 얘는 이제 중국 쪽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통 많이 보셨던 파이어벨리 뉴트의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종이랑 달리 보시면 볼 쪽에 이제 연지곤지 무늬가 있습니다. 보면 끝이 없어요. 오, 얘는 뭐예요? 얘는 알파인 뉴트라고요. 얘는 이제 유럽 쪽에 살아가는 뉴트인데, 아, 얘도 진짜 이쁘다. 네, 얘는 약간 좀 푸르딩딩한 게 특징이에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패턴이 확실히 있어. 네. 약간 마블 뉴트 회색 버전 느낌도 드네요. 네, 마블 뉴트랑 어떻게 좀 먼 친척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아, 얘네가 마블 뉴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무늬가 좀 달라요, 둘이. 그러니까요. 로컬 차이가 있어서. 얘는 이제 신트라 쪽 로컬이라고 들어왔고요. 얘는 이제 보통 흔히 많이 보시는 마블 뉴트예요. 와, 얘가 그 무늬가 엄청 크네요. 네. 또 그럼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아마 브루님도 아마 야생에서 보셨을 텐데 이스턴 뉴트예요. 아하, 오. 유럽 브리더한테서 이제 번식이 된 개체인데 이제 미국에선 되게 흔하게 사는 뉴트죠. 네, 실제로 현지 가면은 물속에서 100마리 빨리 잡아봐 하면은 진짜 금방 잡을 정도로 개체 수가 많더라고요. 오, 오, 얘는 그 미국 종 아닌가요? 네, 얘는 이제 스파티드 살라만다라고 얘도 이제 미국에서 많이 분포하는 종이에요. 야,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미국 가서 잡으려고 했다가 건게이트가 가지고 찾지 못했는데 다음날 이동했더니 바로 비와서 나왔던 스파티드. 얘 말고 마블 살라만다도 같은 서식지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블 살라만다도 살고 있죠. 와, 얘가 마블 살라만다. 색깔 진짜 예뻐요. 얘네가 이제 산란하는 방식도 되게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얘네는 이제 육지 산란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유생으로 부화를 해서 물로 들어갑니다. 와, 얘네 진짜 우유개구리. 와, 와, 얘 진짜 귀엽다.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네, 아주 한창 어린 얘기를. 네. 와, 예전에 그 아마존에서 이 비슷한 애는 찾아본 적은 있는데 얘네 서식지는 어딘가요? 아마존이에요. 아, 얘네도 아마존이에요? 네. 아, 이번에 못 봤는데 너무 아쉽다. 네, 그래서 커먼 네임이 보통 아마존 밀티프록이라고 많이 불려요. 아, 네. 진짜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구경하다가 이제 눈이 즐겁고 너무 이쁜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데려오고 싶었는데 지금 참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무튼 사타닉 리프테일 게코라든지 남미 북미에 사는 굉장히 다양한 양서류들을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번식하는 분이 있고 이걸로 이제 본업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에게 이게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